원래 오늘은 차에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왜냐면은 뭐 스케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원래 하러 올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좀 새롭게. 매일 이제 저의 뭐 생활을 많이 보셨을 거고 조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보고 싶었는데 미완성인 상태로 왔네요. 그래도 일찍 오니까 되게 반갑습니다. 밥은 먹었어요? 오늘 보자. 지금 시간이 2시니까 밥은 챙겨 먹었어요? 공부 중인데, 안 그래도 뭐, 어제 뭐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또 얘기를 봤어가지고, 어제 또 아미분들이랑 영상통화 했으니까, 네, 저는 먹었어요. 지금 뭐, 이 시간대면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, 학교에 이제 공부하거나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, 근데도 어떻게 200만 분이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건지는 저는 궁금하고, 엄청 빨리 들어오셨네? 이렇게 하니까 되게 저녁 같네. 다현이 공부하러 들어왔어요? 미안합니다. 내가 방해하면 안 되는데. 예,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. 뭔가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면은. 아, 근데 지금 들어온 게더 이상했나, 그러면? 아니, 좀.